먼저 모델로 해서 구입한 제품들이에요. 제품을 다 완성하고 뿌리는 마감제이고 무광 제품으로 구입했답니다. 타미야 무광 스프레이고 그릇 등을 도색할 때 사용하려고 구입했어요. 제가 사용해봤는데 대신에 냄새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꼭 사용하셔야 돼요. 타미야 에폭시 퍼티. 예전에 일본 갔을 때는 스무스 타입을 구입했는데 그때는 색이 연두색이었어요. 이번에는 퀵 타입이라서 색깔이 황토색입니다. 사용 방법은 예전에 제 유튜브에 사용 방법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타미야 웨더링 마스터. 타미야 베이킹 마스터를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것도 있나 찾아봤는데 과일 같은 거 채색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서는 일본어라 넣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색감도 괜찮더라고요. 브러쉬는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타미야 프라판.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올렸는데 도시락통 만들 때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씩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1.2mm, 0.5mm, 0.3mm 세 가지를 한 번에 묶음으로 판매해서 저처럼 많이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좋더라고요. 타미야 프라봉. 1mm, 2mm 이렇게 두 종류를 구입했는데 각각 10개씩 들어있어요. 아직 사용해보지는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미사사 온라인이 아니고 합정역에 있는 미사사 카페에서 구입한 제품들이에요. 구직포 원단은 800원으로 적혀 있는데 원단 가격은 인터넷 가격 기준으로 적어놨습니다. 미니어처 가방 만들 때는 많이 필요 없으니까 소량으로 구입하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가방 원단 색깔이 제가 다양하지가 않아서 방문했을 때 가방 원단 색을 여러 가지를 구입을 했어요. 미사사에서 나온 크리스탈 레진인데 저는 중간 사이즈를 구입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좋으니까 레진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입해 보세요. 레진이 투명하고 기포가 많이 안 생겨서 좋았어요. 같이 들어있는 스푼 두 개도 정말 좋았어요. 미사사 레진을 이용해서 만든 복숭아 빙수입니다. 아직 초록색 이파리를 붙이기 전인데, 레진을 뿌리니까 더 광택이 나고 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쪼만한 마을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쪼만한 마을에서 레진 관련 신제품이 나와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산 것도 있고, 쪼만한 마을에서 보내주신 물품도 있어서 따로따로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제품이 쪼만한 마을에서 주신 제품들입니다. 쪼만한 마을에서 나온 레진용 조색제. 보통 레진을 물감이나 파스텔 가루에 섞어서 색을 내기도 하는데 레진용 조색제가 있으면 부유물이 없어서 깔끔하게 레진에 색을 입힐 수가 있어요. 쪼마 UV 레진. UV 레진은 일본 제품이 많고 가격대가 비싼 편인데 쪼만한 마을에서 UV 레진이 나왔더라고요. 파리코 제품이 25mm에 12,000원 정도 하고 쪼만한 마을 레진이 70mm에 17,000원 정도 하는데 가격 대비만 해도 쪼만한 마을 레진이 저렴한 편이었어요. 또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파리코 레진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다 쓰면은 이 제품을 구매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UV 레진은 태양광을 받으면은 붓기 때문에 케이스 자체가 빛이 통하지 않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UV
유리병은 UV 레진과 조색제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왼쪽은 투명한 색이고 오른쪽은 빨간색 레진용 조색제를 섞어서 만들었답니다. 역시 조만한 마을에서 받은 UV LED 미니 램프. 최대 전력이 6W짜리예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조금해서 휴대용으로도 괜찮고 사용도 간편하더라고요. 램프랑 레진 사용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구입한 레진 공예할 때 쓰는 부속 재료들이에요. 이거는 가격 금액대별로 받은 사은품인데 저는 사각형 프레임으로 선택했어요. 정리. 레진 공예할 때 쓰는 컬러 방울. 색깔이 다양했는데 저는 보라색이랑 약간 분홍빛이 도는 팩을 구입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색깔이 영롱하고 예쁘더라고요. 조각 글리터인데 역시 레진 공예할 때 쓰려고 두 가지 색을 구입했답니다. 드라이 플라워. 레진 공예할 때 꽃을 넣으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이랑 노란색 안개 드라이 플라워를 구입했답니다. 색이 한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 빨간색, 그 사이에 있는 흰색, 중간색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필요가 없어서 더 필요하면 나중에 사려고요. 고급형 몰드인데 일단 가격이 저렴했고 몰드 크기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더라고요. 하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크기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미니 몰드 4종인데 저는 3가지 종류만 구입했어요. 글리터 세트이고 일본 파디코 제품이에요. 이것도 세트로 판매를 하는데 저는 보라색, 분홍색, 흰색이 들어있는 세트로 구입했어요. 크기가 작지만 레진 공예할 때는 많이 안 써서 오래 쓸 것 같아요. 파디코 UV 레진이고 하드 타입이에요. 젤리처럼 말랑해지는 타입도 있고 이것처럼 굳고 나면 딱딱해지는 하드 타입이 있는데 용량은 25g이에요. 유리볼이에요. 16mm이고 받침으로 실버 골드를 선택할 수 있답니다. 유리볼과 돈받침은 따로 구매가 가능해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구입한 핸드 그라인더입니다.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써보면은 후기로 올리도록 할게요. AA 건전지 두 개가 필요하고 부품은 다섯 가지가 들어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UV 레진 그리고 LED UV 램프 튜토리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